안녕하세요. 금명신단과 함께하는 띠별 운세. 오늘은 원숭이띠 가볼까요? 30세 임신생 원숭이띠. 관운이 들어오는 해운이에요. 네. 그래서 상반기에 시험을 본다기보다는 네. 하반기에 오히려 시험 운이 더 강하게 작용해서 들어온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어떤 경찰직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유리하고 네. 문서에 변화도 들어온다라고 보고요. 네. 결혼운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 예를 네. 들자면 네. 올해 그냥 잡아. 신축년 때 잡아. 네. 잡아서 결혼해 그냥. 그리고 또 42세 경신생 네. 상반기에 문서 이동, 문서 운 네. 그리고 문서 변화가 굉장히 좀 강하게 차고 들어왔었어요. 혹시라도 내가 중요한 문서를 잡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분들은 사소한 문서 변화는 주지 마세요. 사사로운 거. 뭐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한다든지 네. 이런 문서 운에 투자를 하지 마셔. 그러니까 큰 건이 있으면 작은 건 포기를 하셔야 된다는 소리야. 한마디로 두 개가 있으면 무조건 두 개 큰 걸로 덩어리 큰 걸 잡아라.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꼭 잡고 싶었던 문서가 있으셨던 분들은 네. 올해 같은 경우는 계약도 함부로 하지 마시고 네. 사소로운 문서의 변화를 주시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원래 잡고 싶었던 문서운이 따로 있었는데 네. 다른 문서운을 내가 잡고 오면서 이 문서운을 놓칠 수가 있으셔. 두 개가 한꺼번에 있어요. 근데 이거를 좀 결정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을. 그러니까는 판단력이 순간 흐려질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쉽지가 않을 적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당장의 이득보다는 네. 앞으로 봤을 때 어떤 게 더 나을 것이냐 이제 그것이 이제 관건이잖아요. 네. 그럴 적에는 빨리 금명신당한테 전화하세요. 그리고 우리 무신생 54세 원숭이 분들 올해 자칫 잘못하면 직업이나 직장에서 위험한 수가 들어왔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불찰하고 상관없이 회사가 어려워져서 갑자기 내가 자리를 잃는다든지 한순간 갑자기 회사가 문을 닫는다든지 나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 회사를 나와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직업을 잃는 수가 생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왜 생길까 봤더니만은 워낙에 뭐 지금 경제가 안 좋잖아. 그렇죠. 나라가 시국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는 형국이잖아. 특히 이게 무신생 분들한테 좀 많이 비춰졌어요. 조금 불안하게 보이고 그래도 7월달, 8월달 고비만 조금 잘 넘겨주셔라. 7월달, 8월달 고비만 좀 잘 넘겨주시고 음력 2월달에 내가 상갓집을 가셔야 될 일이 생긴다 하신다면 네. 피할 수 있으면 피해주시는 게 좋다. 웬만하면 그냥 가지 마라. 네네. 네. 보조금만 보낸다든지 내가 될 수 있으면 참석을 안 해주시는 게 이것이 나의 상반기, 하반기 운에 큰 작용을 할 수가 있으세요. 네. 원숭이띠인데 2월 태생이다 하시는 네. 분들도 상갓집을 올해는 조금 가려서 가주시는 게 좋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뭐 원숭이 분들은 무신생 원숭이 분들 빼고는 뭐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진 않았고 또 지금 현재 또 54세 분들 같으면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근데 지금 워낙에 경제가 너무나도 안 좋고 신축년 때도 그렇게 좋은 해운은 사실상 아니에요. 경제 회복이라든지 네. 그러다 보니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네. 자칫 넘어질 수도 있고 네. 쓰러질 수도 있고 경제난을 겪을 수도 있고 아마 무신생 54세 분들이 조금 피해를 보지 않겠나라는 거를 받았습니다. 물이 꽝꽝 얼어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안 흘리죠. 정지 상태죠. 네. 그런 해운이 올해 찾아오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힘들다 해서 다 죽을 순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개개인 올해는 준비를 조금 잘 해주셔가지고 네. 이 힘든 고비를 조금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네. 그러고 나면은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2022년도 네, 네, 네. 이민년 때는 어떤 부동산 쪽이라든지 경제 쪽이라든지 주식시장이 조금 활발하게 활성하게 움직일 것이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잘 헤쳐나가시면 좋은 기운이 찾아올 날이 오니까는 우리 무신생 54세 원숭이 분들도 생각지도 못한 이변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전에 내가 만반의 준비만 좀 잘 해놓으시는 것 같다면은 큰 탈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내년에 힘내시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예, 우리 신축년 때 뭐 대한민국 모두가 다 힘을 내셔야 되겠지만은 네. 그렇지만 우리 또 가장이신 분들 네. 특히나 뭐 중년의 가장분들 네. 힘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